그러더니 막 기교를 먼저 배운 거예요, 그냥. 아~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. 그럼 우리가 그 불러준 노래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? 아, 들어보죠. 네. 그럼 제가 여기서 부를 테니까 한번 솔직히 평가해 주세요. 그래, 그래, 그래. 누가 먼저란 거 그리 중요하지 않나. 누가 먼저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. 저 아픈 생활 살아간다는 것만 하다며. 진짜 많이 굴린다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. 느낌은 살아 있는데요? 락은 이런 게 이런 거예요. 락 never die. 와! 야, 락 never die. 자, 다음 한번 볼까요? 예쁜 부모님 누굽니까? 아, 리언 양. 리언 양 지금 엄마가 지금 충분히 예쁜 거 아니에요? 저는 엄마 아빠가 예쁘고 멋있다고 적은 거예요. 오. 저번에요.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요. 거기 아줌마들이 예쁜 언니 왔으니까 깎아줄게 그러셨어요. 그렇고요. 제가 엄마한테 언니라고 부르면 진짜인 줄 알아요. 아, 진짜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면 진짜인 줄 알아요? 언니 한번 불러보세요, 한번. 혜원이 언니. 혜원이 언니. 혜원이 언니. 아유. 친 거야? 아, 시킨 거 아니에요. 자기가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26살에 첫째 낳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몇 살 차이 안 나죠. 그러니까 좀 26살 차이 나는 거죠. 일찍 난 거죠. 26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. 그래서 같이 다니면은 약간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. 뭐 자매 같다,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그 얘기하는 거고. 저 리훈이는 아빠가 또 잘생겨서 좋았던 적 있어요? 네, 저번에요. 아빠랑 식당 갔는데요. 거기에 일하는 아줌마들이 아빠가 멋있어서 막 칭찬해 주셨고요. 막 아빠 팔 근육도 막 만지시고 그러셨어요. 그래서 서비스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. 맞아요. 역시 아빠가 밖에 나가면 식당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서비스 다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갔었는데 나중에 심지어 돈도 안 받으시고 선물도 막 주시는 거예요.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다녀요. 왕년에 안 하는 아빠. 뭐 안 하는? 예, 정혁군. 아빠가 맨날 아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막 하면서 왕년에. 자랑을 엄청 하시거든요. 근데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가지고 뭐? 아 좀 제발 자랑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. 아 들어봅시다. 아빠가 언제 뭐 그렇게 왕년에. 자랑을 해요? 아빠가 어렸을 때 마당에 한강만한 연못이 있었다, 뭐 옥상에 골프장이 있었다 하시는데 사실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학창시절에 미국에 있을 때 수학천재였다 하는데 그것도 스피드 퀴즈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. 수학천재였어요? 저 미국 이제 고등학교 10학년으로 딱 들어갔는데 수학 시간에 매스를 딱 들어갔는데 방정식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전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. 그래서 다 맞히고 보너스 두 문제까지 다 맞혔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. 와, 쟤는 진짜 동양에서 수학 천재다. 매스, 아, 진짜 매스 지니어스다고 딱 부르네. 매스 지니어스 from Korea. 와,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와, 이게 공부가 여기 오니까 너무 쉬운 거구나. 다른 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. 수학만 잘했어요. 정말 천재라는 소리 들었어요, 저 진짜. 또 아빠가 또 어떤 자랑을 또 해요? 또 왕년에. 말도 안 되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. 우리가 뭐 판단할게요. 아빠가 왕년에 막 꽃미안나 하시면서 비스트의 윤두준 막 닮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좀
바비킴 아저씨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. 아, 닮았어요. 아유, 그 바비킴 닮았다는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. 어딘지 뭐 많이 나오고. 네. 둘이 한번 만난 적도 있고, 저기 사진도 찍었는데. 네. 좀 닮았던.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지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이 자랑하기보단 말이죠. 앞으로는 자랑할 일을 더 많이 만드는 그 모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.